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수수 언니예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네. 수수 언니는 친구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었군요. 우리 친구들 못 만나다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우리 수수 언니가 너무 반갑고 신났나 봐요. 맞아요. 마음이 그래서 힘들어서 막 타들어갈 것만 같았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바로 힌트를 주자면. 힌트를 주자면. 과일을 나누고 먹는 감사. 감사에 대해서. 맞아. 감사. 추수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맞아요.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학원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마스크 정말 쓰기 싫어요. 코로나 싫어. 아니면 친구들과 놀아서 너무 좋아. 집에만 있다가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 뭐 이런 말일까요? 맞아요. 그런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쁜 입에서 감사한 말보다는 친구에게 미운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앞을 주고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서 이 마스크 정말 쓰기 싫어. 코로나를 누가 받는 거야? 하면서 원망을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주 언니.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미운 말이나 그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내 답답하고 짜증나는 이 마스크가 친구랑 자주 놀 수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짜증나고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답답해서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요즘은 그래서 귀를 이렇게 열어야 돼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힘들수록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아주 맞아요. 좋은 마음 같아요. 저번 주에 네. 커트 언니가 이야기해줬던 미국에서 네, 그 곡식들을 잘 이렇게 성장시켰던 걸 생각하면서 기억해서 추수 감사주의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우리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때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멋진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내 마음에도 내 입술에도 감사한 열매가 많아져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멋진 꼬마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커트 언니 할 수 네, 있어요? 할래요. 네. 저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임이 있어요. 바로 감사 게임! 감사 게임! 와! 신난다! 언니! 그거에 대한 준비물이 있나요? 네, 맞아요. 준비물이 있어요. 네. 바로 빨대! 오! 빨대! 그리고 나 하나, 주주 언니 하나 그리고 색종이! 알록달록한 색종이! 알록달록 색종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검정색 색종이도 있어요. 오! 언니! 네. 검정색 색종이 알록달록 색종이하고 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로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알록달록한 색종이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고운 말은 알록달록 이렇게 예쁜 색깔의 말로 생각하고 색종이를 만드는군요. 네, 그러면 이 검은색은요? 이 검정색 색종이는 미움과 짜증과 또 답답함과 또 막 서로 싫어하는 말 그런 거를 바로 검정색 색종이로 표현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언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언니가 이 볼을 준비했어요. 이 볼 안에 우리가 이 색종이를 채워서 알록달록한 색종이를 많이 채우는 사람이 바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게임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으려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어요? 아니요. 바로 이거를 잘라서 넣을 건데요. 이 알록달록한 색종이는 네모네모나게 좀 조그맣게 자르고요. 이
나쁜, 짜증과 미움과 시기 질투에 있는 검정색 색종이는 크게 다를 거예요. 그러면 언니 제가 이거를 손으로 빡빡빡 찢어볼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언니는 이거를 예쁘게 삭삭삭 쌀 자르면 되겠네요. 네, 네. 좋아요. 네. 자, 한번 잘라볼게요. 와, 언니 이렇게 색종이 찢은 것과 알록달록 예쁘게 자른 것이 이렇게 모여있네요. 빨대도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옆에 이렇게 좀 자르고 폈더니 멋진 빨대가 됐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친구들 같이 불어서 우리 저 바구니 안에 감사 열매를 풍성하게 채워볼까요? 네. 시작! 안돼 검은색 불어가면 안돼. 언니 나는 예쁜 말만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감사한 말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언니 말이 막 흩어지고 있어요. 색종이가. 와, 이렇게 막 많이 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언니 이렇게 좀 검정색 말들이 들어갔어요. 검정색 말들. 근데 언니 생각해보면 또 좋은 말도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짜증나는 말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요. 왜냐면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사가 풍성해져서 이 감사가 우리 마음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미운 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감사한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의 꼬마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 동안 미운 말보다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을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좋아요. 다음 주에 그럼 또